때부터 많은 예, 인력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슈팅이라든지 골 결정력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점이 우선 그 앞전 경기에서도 이제 아산 썬더스였죠. 네. 이번에는 이제 분당 썬더스였는데 예,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 이제 뭐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유저부 3, 4학년 4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저희가 명단을 건네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뭐 아, 모비스와 썬더스의 경기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네 모비스와 썬더스 어떤 또 팀 컬러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3, 4학년은 모비스가 거의 선수급으로 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패스라든지 이 석공이라든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탄식을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예, 썬더스 B팀 또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죠 포스 또한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정말 뭐라고 하냐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네. 예, 비장합니다. 일단은 뭐 이번 권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푸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어떤 플레이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는 뭐 이제 저학년 선수들의 뭐 귀여운 플레이를 감상을 하셨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좀 수준 있는 정말 농구다운 농구를 또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린 친구들의 조금 더 이제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면이 있다면 네. 예, 유저부 3, 4학년은 정말 좀 뭐라고 하냐 농구의 이제 패턴이라든지 농구의 이제 흥미를 뛰어넘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비스의 경기를 보시면 아 유저부에서도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예, 장면이 많이 연출될 겁니다. 일단은 2번 권호 선수와 1번 강민지 선수가 점프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프로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썬더스 B팀이고요. 빨간색 유니폼이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일단은 뭐 17번 김건하 선수와 23번 황서진 그리고 35번 김준석, 1번 강민재, 12번 최재형 선수가 모비스의 선발이고요. 삼성 썬더스 같은 경우에는 6번 이현우, 99번 이동준, 32번 박예찬 그리고 30번 최서우 그리고 2번 권호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공 잡은 선수가 2번 권호 선수거든요. 예, 지금 모비스 선수가 속공이 나가면서 이제 레이업 슛을 실패를 했는데 네. 보통 이제 레이업 슛을 실패하면 되게 아쉬워하거나 네. 예, 그러는데 뭐 그냥 무덤덩해요. 그만큼 이제 경기라든지 네. 예, 많은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 여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선수들이 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썬더스 최소우가 높게 뛰어줬습니다. 박예찬의 슛이 있었고요. 이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어요. 네. 예. 무슨 동작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 안에 있어서 예, 뭐 급하게 하거나 예, 그런 면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양팀 초반에는 점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아 오버헤드 패스 골 밑으로 강민지에게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김건아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공을 빼주고 있습니다. 김준석 드리블 좋은데요. 뒤쪽으로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과정 예, 점프볼이 됐죠. 네. 다시 한번 공격권은 모비스로 넘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유저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판정이 핸드볼인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네. 슛 비슷하게 쐈는데 끝까지 링을 보면서 메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예, 12번 선수죠. 네. 지금도 최재형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재형 선수도 뭐 공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자유 들고 또 조금 길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뭐 자유투를 놓치고 나서 뭐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경기를 이제 모든 걸 다 소화 13개 소에서 네. 13개 부서죠. 13개 부서에서 이제 17개
7개 이제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저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첫 경기 하는 팀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트 적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양 팀 아직까지 득점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번 황서진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앞서 1, 2학년 유저부보다 자유투가 예, 많이 미흡하네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 권호 선수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권호 선수는 정말 머리를 시원하게 잘랐네요. 예, 날씨가 추운데 네. 저렇게 자르기도 저도 지금 안 자르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예. 따뜻하려고 예, 네. 털이라도 없는 털, 있는 털 예. 다 모아서 예. 네. 최소우 돌파 이후에 올라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과정 끝까지 공을 취급해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었고요. 확실히 모비스 1번 김민지 선수가 홈밑에서 네. 장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쉬운 수를 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앞선 뭐 박범진 선수도 이제 뭐 관객석으로 올라가서 간식 먹으면서 어머님들이랑 동생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로 넘어갔습니다. 바운드 패스. 모비스 선수들이 뭐 이제 코트 또 바깥쪽에서 함께 경기를 보는 것도 이제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먼 거리에서 슛을 날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속공 찬스 단독 돌파 최서우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모비스 확실히 이번 김준석 예, 썬더스 팀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썬더스 매 경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이제 골이 들어가자마자 네. 바로 프레스로 예, 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지금도 원투 이후에 황서진 선수가 골을 메이드 시켰습니다. 골코트 프레스를 펼쳐주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동주 넘어졌습니다만 끝까지 공을 지켜냈고요. 외곽 쪽으로 이현호 뒤쪽으로 권호 두 명의 선수들이 앞쪽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모비스 G6 수비를 네. 예, 프로팀 못지않은 저희가 예. 보는데도 지금 마음이 갑갑해지거든요. 예, 협력 수비라든지 네. 예, 디펜스가 남다르어요. 일단 삼성 학부모님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기를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유저부에서 정말 이렇게 네. 예, 잘할 수가 없는데 경기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지만 예, 1, 2학년과 3, 4학년은 예. 네. 어디 있죠? 그 친구였죠? 어디 있죠? 예. 네. 저희가 한번 해맑은 미소의 우리 해맑은 유소녀 네. 예. 오빠가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나요? 그런 걸로 보이죠? 일단 뭐 저희가 어제 경기를 펼치면서 같은 팀이 또 이제 한 경기장에서 맞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독님은 A팀, B팀 모두 이렇게 아 저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예. 네. 그렇게 뭐 이제 지도를 하시는 감독님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뭐 B팀을 맞는다거나 코치님께서 A팀을 맞고 뭐 이럴 때는 좀 코치님 팀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없고요. 우선은 이제 A팀과 B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유저부나 네. 유거부는 그나마 이제 자유롭게 경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네. 유저부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뛰겠다는 야. 아까 전에 나야 나. 저 뛰어주세요. 네. 최지원 선수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아 지금 3등한 선수들의 시상식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또 시크하게 상품을 들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비스. 삼성 선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강민지 두 명, 세 명의 선수가 예, 지금 김민재 선수죠? 네. 예, 강민지인가요? 강민재 선수네요. 예. 강민지 선수의 이제 세 명이 둘러쌌는데 네. 순간적으로 머리를 강타당했어요. 일단은 뭐 정말 유저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또 선수들이 플레이하는데 가장 큰 또 자신감이 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키고 있는 황서진 선수였고요. 황서진 선수가 오른쪽 가는 듯 하면서 왼손으로 제끼면서 슛 쏜다는 게 정말 많이 실력들이 올라왔네요. 빠르게 이동주 골 밑에서
강민재를 앞에 두고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예, 강민재의 높이가 확실히 높네요. 번호가 블락을 성공해냈고요.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습니다. 역습이죠. 아, 하지만 강민재 파울.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앞서 예. 장면이었는데 아, 이 동작을 저렇게 해서 슛을 쏘기가 네. 쉽지 않은데 예, 황선에서 대단한 플레이였습니다. 왼쪽 오른쪽 바꿔가면서 슛을 시도를 했었던 황서진 선수였습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흐뭇하게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뒤쪽에서 권호 자신이 직접 올려놨습니다. 예, 확실히 권호 선수는 네. 쇼맨십이 있어요. 아, 지금 관중석을 향해서 어머니들한테 네. 예. 하나 했다. 예. 세레모니. 권호 선수가 이제 뭐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이제 단독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자, 오른쪽에서 올라갈 때 조심했을 네, 이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두 명, 세 명까지 넘고 나서의 이 세레모니를 끝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예, 권호 선수가 이제 내가 골을 넣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관중석을 향해서 예, 세레모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레모니 하면은 강원도에 하면은 그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센터 출신이죠? 남궁준수. 예, 다 가시네요. 예. 3x3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소나트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예. 모든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업이 예, 공인 중개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액션 세레모니 연구가 같아요. 그 정도로 뭐 이 다양한 이제 강원도 오면 뭐 저희가 항상 보거든요. 네. 실력도 실력인데 정말 세레모니로 보는 이들의 즐거움도 선사해주고 있는 남궁준수 선수가 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강민재 선수였고요. 모비스 이제 전반전 4분 1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드라이빙이라든지 전체적인 힘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학년에서 나올 법한 드라이빙인데 예, 3, 4학년 경기에서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은 뭐 삼성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그런지 삼성 측의 공격이 있을 때 굉장히 반응이 많았었는데 모비스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씩 열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모비스가 올해 최고의 강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유저부에서는요. 네. 일단은 그런 강력한 모습을 전반전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2, 5점 앞서 있는 모비스고요. 김건아 오른쪽으로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오른손 정확합니다. 예, 황서준만 있느냐. 네.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레이업을 할 수 있다. 자신 있는 플레이. 1대1 상황에서는 확실히 모비스가 앞서고 있네요. 오른손으로 드립을 이후에 골을 만들어냈었던 모비스였습니다. 썬더스 이현호. 이현호 드리블이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공을 잡아냈고요. 원호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탑쪽으로 오른쪽 선택. 최서우 발 맞고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내려주고 계시거든요. 예, 작전 지시와 아이들의 이제 특히 유저부 경기할 때는 네. 예, 평가까지 해주죠. 잘했어. 예, 그건 아니야. 예, 야 더 들어가 더. 예, 많은 탄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3분 5초가 남아 있는 상황. 모비스가 7점 앞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나도 할 줄 알아. 예, 3, 4학년들은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 찬스인데요.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예, 지금도 보통 이제 김준석 던져주게 되면 네. 패스를 길게 준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살짝 뛰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다시 한번 삼성 썬더스도 빠르게 앞쪽으로 최서우 골밑을 봤었는데요. 예, 지금 느린 장면 한번 보시면 툭 뛰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제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과 연결하는 모비스의 석공 장면입니다. 또 받는 선수가 아주 받기 좋게 적절한 패스를 찔러줬었던 모비스였고요. 모비스는 전체적으로 개인기도 좋지만 석공을 이끌어내는 능력 또한 예, 대단하네요. 페인트 동작 이후에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권호. 레그스루까지 네. 여유 있네요. 네. 하지만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모비스 가운데 쪽으로 넘겨줬고요. 마무리 시켰습니다. 김준석 쇼 부리다가 감독님한테 혼나겠어요. 아, 저런 플레이는 어떻게 또 이제 선수들에게 지도를 하시나요?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네. 유저부 같은 경우는 뺏기지 않는 드리블. 네. 예. 안전한. 네네네. 이제 고학년부 가면은 이제 저런 드리블을 많이 시키긴 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오 돌아섰습니다. 권호. 어허! 또 관중석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 지금 권호 선수. 아까의 쇼맨십, 쇼맨십이 아니다. 실력이다. 예. 보여줬습니다. 아. 네. 턴오버 이후에 예, 또 다른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권호 선수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3, 4학년부에서는 권호 선수의 개인기력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이제 개인기 면에서는 권호 선수가 뛰어난데 네.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예, 받쳐줌으로 인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모비스고 지금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권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권호 선수 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비스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상황. 정말 멋있었거든요. 근데 뭐 베스트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권호 선수 예,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네. 예, 유소년부 이제 3, 4학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한 1위감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권호 선수의 아주 멋진 플레이가 있었고요. 모비스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 끌어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속공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우! 최서우! 살짝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외곽 쪽에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공을 끌어냈습니다. 모비스 이때 조심히 헛소리 울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유소년 농구 통해서 네. 실시간 2위 한 친구 아세요? 실시간 1위요? 2위요. 2위요? 네. 검색 뭐 이렇게 네땡땡 네네네네. 검색 사이트예요? 모르겠는데요. 네. 몸무게가 무려 160kg인 친구가 있더라고요. 유저부에? 아니요, 유저부 말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에 네네네. 예, 농구 선수를 중학교 때 했었는데 이제 농구를 하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아, 네.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관두고 이번에 이제 고2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몸무게가 무려 160kg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피지컬 하나만큼은 대단한 선수네요. 예전에 그 프로 선수의 틱슨이라는 선수가 한 네. 130kg 정도 나갔었거든요. 네. 성인보다 더 많이 나가는 예,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또 선수가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건하 선수. 모비스가 뭐 전반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점수를 쌓아놨습니다. 일단 썬더스 선수들은 넉점 모두 권호 선수가 만들어줬고요. 권호 선수와 뭐 약간 모비스 선수들 간의 대결이라고 전반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후반전에 권호 선수가 네. 이제 전반전에 체력을 많이 소진했는데 네. 후반전에 거의 모비스 선수들과 1대 5로 싸운다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또 이제 뭐 모비스 선수들은 뭐 팀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블팀 전혀 두 명이 나타나도 보통 이제 유저부나 이제 유고부 마찬가지고 두 명이 나타나면 거의 공을 캐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여유 있게 이제 드리블 치면서 패스할 공간까지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썬더스가 이제 뭐 답답한 공격을 펼칠 수밖에 없는 모비스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네, 골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프레스로 예, 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또 원투 이후에 황서진 선수 골이 또 선수들이 플레이하는데 가장 큰 또 자신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키고 있는 황서진 선수였고요. 황서진 선수가 오른쪽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앞선 예. 장면이었는데 이 동작을 오늘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뒤쪽에서 권호 자신이 직접 올려놨습니다. 예, 확실히 권호 선수는 네. 쇼맨십이 있어요. 아, 지금 관중석을 향해서 네, 이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세 명까지 넘어나서 내가 올라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앞쪽으로 빠르게 네, 속공 찼는데요.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예, 지금도 보통 이제 김준석 던전을 보시면 뚝 뛰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제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과 연결하는 모비스의 석공 장면 시키긴 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오 돌아섰습니다. 권호! 또 관중석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 지금 권호 선수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권호 선수 예,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네. 예, 유소년부 이제 3, 4학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여기는 2018 전국종별 생활체육 농구 대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유저부 3상년 4강 두 번째 경기 모비스와 삼성 썬더스 B팀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비스 선수들의 기량이 정말 조직적인 플레이가 감탄을 자아내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예, 드라이빙이라든지 기본기 실력이 워낙 좋고 또 네. 삼성 선수들이 이제 압박 수비에 이은 실책을 하면서 전반전은 18-4로 예,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파울을 이끌어내면서 예, 1구를 성공을 했네요.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19번 박건우 선수가 현재 코트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10번의 유현석 선수가 드리블 치고 나가면서 드리블 미스를 하면서 삼성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비스가 보여줬던 전반전의 그 조직력 정말 끈끈하다. 그리고 뭐 선수들이 정말 기본 기량이 굉장히 잘 쌓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전 멤버, 후반전 멤버가 완전 지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네요. 네. 일단 최서호 선수는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도 뛰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전반전에 점수차를 많이 이제 벌려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팀원이 이제 10명이 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이제 경기 참석을 하고 또 응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전반전에 이제 압박 수비라든지 점수차를 많이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9번의 차민준 선수의 모습도 살짝 보였었고요. 7번 송경준 선수가 공을 취급해주는 과정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그다음 모비스 손 맞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삼성이었군요. 네. 이동주 선수는 어렸을 때 유소년에 야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네. 예, 공을 터치하는데 어렸을 때는 뭐 다양한 종목에 또 이제 선수들이 또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학생 그리고 선수한테 맞는 종목을 찾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총, 정은총 선수가 얼굴을 살짝 맞는 과정이 있었고요. 선수들 송경준 선수가 자신이 직접 또 신발끈을 묶어주네요.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은 신발끈을 못 묶어서 심판들이 묶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엄청 많죠. 네. 근데 이제 1, 2학년뿐만 아니라 3, 4학년 유저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는 과정. 삼성 썬더스. 그래서 이제 유저부들을 위해서 네. 보통 이제 용품업계에서도 이제 신발끈이 없는 이제 찍찍이죠. 네. 예, 그런 용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월드컵 뭐 이런 데서 많이 그런 신발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왜냐면 신발끈 묶는 것도 어머니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찍찍이로 네. 네, 풀었다가 예, 편하게 붙였다 뗐다가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용품업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뿌녀가 지나가고 있는 양팀의 후반전 경기 울산 모비스가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 김준 선수 끝까지 공을 살려냈는데요. 공을 끊어냈습니다. 모비스 사이드라인 파고드는 과정에서 유성열 선수가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모비스 학부모님들께서는 조용히 일단은 경기를 함께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만큼 뭐 이제 모비스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네. 뛰는 친구들도 그렇고 네. 예, 경기 이제 승패는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제 확신하는 거죠. 앞쪽으로 오베르 패스 밀고 들어가면서 보너스 원샷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이신행 선수입니다. 삼성 썬더스 선수들은 참 제가 봤을 땐 본인이 듣는 친구들보다 옆에 주변 친구들이 네. 더 좋아하고 예, 더 기뻐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또 보너스 원샷을 만들어냈었던 이신행 선수였습니다. 보너스 원샷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이 공을 가로채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오른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먼 거리에서 많이 짧았고요. 삼성 썬더스 왼쪽 측면입니다. 차민준 다시 한번 공 끊어내고 있는 모비스 앞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빠르게 속공 찬스 뒤면 예, 유현석 선수가 레이업을 연결되면서 네. 예, 프리드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유현주 선수입니다.
지금도 뒤쪽에서 빠르게 또 이제 수비 커버를 들어왔었던 문성원 선수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보통 유저부 선수가 네. 저렇게 파울을 이끌어내면 보통 이제 자기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네. 보통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자기가 이제 자유투를 쏘고자 하는 의지를 예, 확실하게 보여주는 유연서 선수네요. 유연서 자유투 2구는 조금 짧았습니다. 아 이거는 뭔가요? 아, 에어볼을 날렸는데. 아, 저도 감독님도 네. 예, 머쓱 웃고 있네요. 웃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사실. 예. 왜냐면은 이게 날씨가 실내 운동이 하지만 이게 손목이 얼면은 프로 선수들이나 국가대표 선수들도 추운 겨울에는 슛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공의 정확한 규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프로농구 선수들도 굉장히 작은 공을 쓰잖아요. 이제 몰텐 예 이제 네. 생활체육에서는 지금 이제 스타공과 네. 그러니까 사회 동호회 때 몰텐을 쓰고 있고요. 이제 프로 이제 WKBL 같은 경우는 스타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네. 세계 공인구죠 몰텐 예 KBL 선수들도 지금 몰텐을 쓰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약간 공의 규격이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유저부 같은 경우는 이제 5호나 6호 공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예 이제 중학교부터는 이제 7호 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농구공이 뭐 구기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큰 공이잖아요. 예, 이제 공들도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예, 요분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예, 아이들 규격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농구공을 처음 만져봤을 때 그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크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저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농구공 자체가 예, 거의 이제 한 사이즈로 나왔고 네. 요즘에는 이제 여러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손 훅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템포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 끌어내고 있는 모비스 빠르게 앞쪽으로 유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꼭 경합 상황 뒤쪽으로 공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서영 썬더스 선수들도 후반전에는 뭐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전 4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썬더스 선수들인데 일단 후반전에는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을 끌어내고 있는 모비스 뒤쪽 연결시켰습니다. 뒤쪽에서 드리블 유현서 정확합니다. 예, 유현서 선수가 패스를 잘 연결해주면서 네. 예, 7번 선수가 송경준 선수였죠? 예, 뱅크슛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면서 21-7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교체되어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죠? 수비수 두 명을 따라붙게 만들어 놓고 반대편에 있었던 송경준에게 패스를 넣어줬었던 유현서 선수였습니다. 앞라인 넘어가는 과정 놓치고 말았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삼성 썬더스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또 시상을 위해서 저희 뒤쪽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게 뭔가 하면서 또 신기하게 저희를 한번 쳐다보고 가고 있거든요. 인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공격권은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권우 선수의 약간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고요. 모비스 유연서 선수 반대편으로 차민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정은총 선수 파울이었고요. 아 유튜브 아, 네이버를 통해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Y55Y님께서 너무 귀엽다 우리나라 농구의 미래들 이라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예, 요즘에는 이제 학원 스포츠에서 네. 이제 클럽 스포츠로 전환이 되면서 예, 엘리트로 이쪽에서 유소년에서 이제 하다가 선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는다면 사실 농구 선수로 태어난 선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유전자 쪽으로 네. 우월한 유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상. 그런 이상이 아닌 이상은 뭐 예, 하면서 예, 농구의 흥미를 느끼면서 예, 국가대표 그리고 또 미래의 이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모비스가 23득점까지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23득점까지 하면서 이제 썬더스의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고요. 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수 이제 1쿼터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에 선수들이 이제 나눠서 뛰고 있는 가운데서도 앞서고 있다는 게 정말 이제 선수층이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모비스 학부모님들로 보이죠? 네, 그렇죠. 네. 어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크게 웃고 계시는데 어떤 일일까요? 이제 뭐 골을 넣었을 때 이제 네. 해프닝이겠죠? 하지만 이제 뭐 삼성 벤치진은 아직까지 굉장히 또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수들과 작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게 삼성 학부모님 같은데 네. 예, 우리 아이들의 또 이제 작전 지시하는 모습을 네. 예, 카메라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뭐 승패 상관없이 굉장히 또 즐겁게 이제 우리 어린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고 계십니다. 예,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코트에서 또 이제 골을 넣게 되면 네. 예, 아무래도 또 기쁘겠죠? 그렇죠. 아, 또 네이버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마도 농구를 계속하다 보면 키 많이 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아, 예, 당연하죠. 이 농구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네. 많이 뛰고 그리고 이제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판 자극하는데 촉진이 되기 때문에 키 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농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키가 많이 컸는데 어머니 아버지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사람 키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부모님...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데. 예.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일단 다 저보다 작습니다. 예. 골 밑에서 정확합니다. 아, 지금 모비스의 9번 차민준 선수였고요. 제가 봤을 아니죠? 때는 네네네. 예. 캐스터님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먹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우유를 항상 제 입에 달고 있었다. 이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 예. 삼성 선수에서의 뱅크슛으로 2득점 선취 득점하면서 예, 9대 25로 예,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정은총 선수가 또 이제 교회 다니나 봐요. 예, 이름이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예. 뱅크샷을 또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민준 선수였고요. 차민준의 연속 득점 27점까지 오늘 나온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는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예, 유저부 경기에서 30점 가까이 는다는 거는 네. 득점력이 매우 정말 훌륭한 팀. 그리고 이제 뭐 한 선수에게 공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또 득점 분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정말 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선수 사이를 들었었던 정우총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요. 예, 전반전에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냈던 이신행 선수죠. 예, 후반전에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모비스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반대편으로 골밑 좀 짧았습니다. 빠르게 속공 하지만 수비수 3명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반대편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은총 슈페인트 동작이 위해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길었습니다. 아, 모비스 지금 페인트 예. 동작이 위해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심판이 잘 못 봤는데 네. 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우면 네. 예,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NBA 스테픈 커리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잡으면서 비하인드 백패스를 했는데 자기도 백커드를 하면서 더블 드립을 맞는데 웃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은 알죠. 네,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예, 눈을 속였네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심판들이 잘 못 봐야지 또 재밌는 장면들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럼요. 네. 예, 코트 안에서는 사기꾼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정직하게 예, 네. 코트 안에서는 속임수를 잘 해야 되고 예, 정말 자연스럽게 하면서 예, 느린 화면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자연스럽게.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잡았거든요, 두 손으로. 예, 네.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심판도 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내가 잘못 봤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예. 자연스럽게 공을 드리블을 했었던 모비스였습니다. 아, 이거 귀엽네. 무슨 게임 같네. 라는 또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방금은 게임 같지 않은 플레이. 예, 정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켜줬네요. 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삼성 어머님들도 경기를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골 넣는 네. 예,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후반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삼성. 양팀 선수들이 이제 골을 많이 넣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제 카메라라든지 예, 박수를 많이 쳐주고 있는 양팀 부모님들입니다. 이제 이승윤 선수가 자유 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남은 시간은 42초. 과연 30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예, 1구를 넣은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차이트 1구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점을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강우영 해설에 또 예언이 적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떠올랐고요. 일단은 림을 통과했습니다. 29-13 삼성 선더스 경기 마무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앞쪽으로 힘껏 밀어줬는데요. 이번 공격이 마지막 이제 30점 고지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인데 과연 마무리는 어떤 선수가 짓게 될까요? 송경준 인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이라면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데 우리 후반전 선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삼성 선더스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고요. 이승윤! 이승윤! 30점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승윤이었는데 두 번 다 날렸어요. 일단은 15초 남았거든요. 아, 공격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로채기!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삼성 선더스! 선수를 찾고 있는데요!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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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0점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끌기. 너희는 30점을 못 넣는다. 너희는 내가 질지언정 30점은 내주지 않겠다. 네, 자존심 싸움이죠. 네, 30점까지 가서 질 수는 없거든요.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29-13으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모비스와 삼성 선더스, 삼성 선더스와 모비스의 경기 29-13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선더스 같은 경우는 건우 선수가 전반전부터 고군분투 해줬고 네.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반전과 후반전 예, 많은 경기를 했지만 정말 잘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유저부 1-2학년부 결승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플로프로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선더스 B팀이고요. 빨간색 유니폼에 모비스 선수 김준석. 네, 선더스 팀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선더스 매 경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예, 골이 들어가자마자 네. 바로 패스로 예, 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또 원투 이후에 강서진 선수 골이 또 선수들이 플레이하는데 가장 큰 또 자신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골밑에서 2점 성공시키고 있는 황서진 선수였고요. 황서진 선수가 오른쪽 갑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앞선 예. 장면이었는데 아, 이 동작을 네, 플레이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뒤쪽에서 건호 자신이 직접 올려놨습니다. 예, 확실히 건호 선수는 네. 쇼맨십이 있어요. 아, 지금 관중석을 향해서 네, 이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2명, 3명까지 넘고 나서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앞쪽으로 빠르게 네, 속공 탔는데요.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지금도 보통 이제 김준섭 전전을 보시면 툭 뛰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제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과 연결하는 모비스의 속공 장면 시키긴 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오 돌아섰습니다. 권호 또 관중석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 지금 권호 선수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권호 선수 네,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네, 유소년부 이제 3, 4학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확실하는 거죠. 앞쪽으로 오베르 패스 밀고 들어가면서 보너스 원샷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이신행 선수입니다. 삼성 선더스 선수들은 참 제가 봤을 땐 본인이 듣는 친구들보다 옆에 주변 친구들이 네. 더 좋아하고 예, 더 기뻐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보너스 원샷을 만들어냈었던 이신행 선수였습니다. 뒤쪽에서 드리블 유현서 정확합니다. 예, 유현서 선수가 패스를 잘 연결해주면서 네. 예, 7번 선수가 송경준 선수였죠. 지금 보시죠. 수비수 두 명을 따라붙게 만들어놓고 반대편에 있었던 송경준에게 예.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모비스가 23득점까지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23득점까지 하면서 이제 선더스의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고요. 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데 예. 대답하기가 굉장히